아, 바다 안 봐도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네. 우리 시인이 중점하지 마. 왜? 조급해져, 내가? 내가 떠오른다니까? 조급하잖아, 내가. 난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근데 저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지금. 첫 번째, 뭐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를 표현하려잖아. 표현하고 싶은 게 없어. 경치라도 보면 뭐 떠오른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보고. 이게 뭐 추억이 떠오르듯이. 여기 뭐 좋은 경치 이런 데 가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달리면 돼. 아, 형, 이렇게 가는 시간에 다 쓰겠다. 써, 지금 너. 응, 쓸게. 나야 뭐 금방 보면. 나는 그냥 짧고 굵게 선생님 스타일로 쓰려고. 푸른 바다, 너블리. 마음 같지가 않네. 제목이 뭐야? 뭐 등대도 있고 영덕계도 있고. 아, 보이는 걸 쓰는 거구나. 넌 단순하구나. 넌 약간 초등학교 수준이구나. 감정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아, 너는 이제 사물을 보고 쓰는구나. 시파가 다르다 나랑. 이런 데 좋은데? 나 지금 소설 쓰고 있는데. 봐봐, 이런 데 좋지 않니? 아우, 좋네. 아우, 좋아. 여기 낚시하시네. 커피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저 근처에 딱 앉아서 바닷가 딱 좋긴 좋네. 그러면 좋은데. 형이 그런 바람 지금 카메라 틀 내리잖아. 왜 내려? 잠깐 보는데 왜? 아 진짜 이 형. 부담이네. 형 때문에 지금 카메라 틀 내리잖아. 여기서 하나 쓰고 가자. 난 여기서 쓸만한 게 없어. 혹시 식감 있나? 어? 글감이 있을 것 같아 여기 뭔가. 아 무슨 글감이야? 아, 야 여기 좋다 근데 느낌이. 아 여기 막 글이 막 떠오르려고 그런다. 이 바위만 봐도. 야 글감 많네. 글감 많어. 어. 그런 말이 있나? 잠깐만. 아, 한 10분만 있어보자. 아니면 잘 장소로 옮겨야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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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빛. 자연, 하늘, 솔방울, 파도, 바위. 아, 좋긴 좋은데 글빨이 안 떠올라. 파도. 아, 파도 소리를 한번 써볼까? 파도 소리. 싸, 실부덕, 뿌르르, 쫙쫙. 아, 좋다. 파도. 어디서 오는 거지? 니물 내물 없는. 짰네. 아, 이런 거 아니야. 솔직하게 써야 돼, 솔직하게. 파도 소리가 어때, 지금? 솔직하게. 막상 그리운데? 시끄럽다. 이게 아니야. 파도에서 나올 게 없어. 이게 아니야. 장소 이동. 여긴 안 되겠어. 글감이 없어. 난 형 나가니까 막 써지네. 뭐야? 니물 내물 없는 부서진 잔이 막상 그리운데 시끄럽다. 파도에서 쓰려고 그랬는데. 아 우리 로아드보다 잘 쓴 것 같다. 이런 거를 잘 흩뿌려줘야지 다음에 민들레가 잘 피지.
마치 지금 작은 수목원 같이 키 큰 나무들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마치 정말 어렸었을 때 저희 집 뒤에 작은 산에 있었었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거기 소풍을 자주 갔거든요. 도시락 싸가지고. 그런 기억도 나고. 뭔가 이 자연이 주는 고마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람이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서 이걸 언제든지 꺼내보거나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발상이 생겨나서 그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 주제는 만병통치 김치 제조법. 좀 진짜 조용하게 바다랑 둘이만 있고 싶었거든요. 주민분들이 쉬러 오는 그런 공간의 느낌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앉았을 때는 이걸 빨리 써야지 하고 앉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굳이 쓰려고 안 해도 자꾸만 어떤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평소 같으면 좀 그냥 파도가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랑 엮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내 앞에까지 머물렀다가 결국에 지금 한 번도 제 앞에까지 안 왔거든요. 막 이런 게 좀 막 이상하게 연관지어서 생각되기도 하고 온 김에 그래도 여기가 약간 명소라고 하니까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뭔가 동화 속 풍경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가까이 와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 명확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글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생학교에 대해 쓰세요 이러면 저는 잘 못 쓰거든요. 갇혀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아마 거기에 제 심리가 다 반영이 됐겠죠. 야, 너 아주 신나서 쓴다. 아주, 어? 또 갑자기 생각이 나. 아주 신나서 쓰네. 야, 그렇게 계속 글빨이 떠올라? 나는 지금 정신적인 압박이 일이 심한데. 어, 대기품은 오뎅. 시상해. 시상이 꽉 막히네. 하나도 못 썼잖아. 하나도 운전만 왔다 갔다 하고. 대게를 품었네요. 대게. 야. 대게 품은 어머. 보지 마. 와, 여기에서 시상이 나와? 다 나오지, 너. 봐봐. 어떤 걸 먼저 먹을까? 어머, 떡볶이. 이게 삶이 아닐까? 이게 삶이 아닐까? 그렇죠. 이게 삶이? 그래? 보통 떡볶이를 먼저 먹어요? 어묵을 먼저 먹어요? 사람들이? 어묵을 먼저 먹어요. 어머니 말씀 어묵을 먼저 먹어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아? 어묵 하나 해. 왜 그래? 아, 숟가락이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다시 뺐어. 나 지금 뭐 아니 떡볶이가 미끄덩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럼 안 돼 갑자기 오오오오 이래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떡볶이가 그냥 넘어갈 뻔했어.
아니 그럼 기분 나쁘잖아. 씹어야 되는데. 아, 준아야. 넌 너가 지금 쓴 글에 만족이 되니?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하겠어. 마무리 안 돼? 여기 있을까? 여기 없어요. 시를 좀 앉아서 써서 마무리하지 뭐. 아, 난 여기 좋다. 아, 좋네. 관찰을 해야지 또. 모래와 돌의 차이 뭐? 뭐부터 모래야? 진짜 모래야 진짜. 아씨, 굴른 것 같아. 아, 이제 그러면 등대만 좀 정리하면. 사진이 하나 찍자, 사진이. 한 번도 같은 파도를 본 적이 없죠. 계속 봤는데 한 번도 같은 파도를 본 적이 없죠. 솔직하게 파도를 느껴! 아이씨, 다 날아갔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파도를 느껴! 지금 씨가 다 날아간다고! 마음을 열어! 야, 열었어, 열었어, 여태까지! 아, 솔직해! 답답하네, 해. 저! 아, 정준하죠, 거짓말! 솔직해야지 나온다고! 야, 다 날아가자! 아이씨! 딱 좋았는데, 지금! 아, 정준하랑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아. 야! 시 좀 쓸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아, 왜 안 와? 나 한 네 편 썼어. 아, 잠깐 동안에 썼지. 한 세 편 썼지. 그래? 보여줄 수 있어? 나는 형 다 보여줄 수 있어. 좀 달라졌지? 좀 달라졌지. 내가 그럼 하나만 보여줄게. 아, 이 에세이처럼 썼네, 이번에? 30분째 계속 봤는데 한 번도 같은 파도를 본 적이 없다. 태고 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쉬지 않고 뽐내는 당신 신의 디자인. 뭐지, 이분은? 어때? 어? 형, 일단 진정하고 형이 조수석에 타. 야, 미안해. 내가 운전할게. 다시 한번 내려갔다 올게. 아니, 형이 아니,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한 20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네가 이상하게 읽는 거 아니야, 지금? 야, 다시 한 번. 아이씨. 이 형은 시인이 아니라 약간 원시인 같은 느낌. 다시 한 번. 내가 읽어볼게. 다시 한번 잘. 아, 형 톤으로 읽으면 또 다를 수 있어, 그지? 파이와 파도. 어? 아, 밤이 파. 아니, 나 쫄았어, 너 때. 파이와 파도. 글렀어. 글렀어. 글러 쳐먹었어. 야, 여기 좋네, 여기. 파도 소리 좋네. 한 다리 할래? 개다리가 많네. 이거 왜 돌이 투명하지? 야, 저 파도는 정말 칠 수가 있어. 근데 내 발자국 기어주마. 아우, 파도 무섭네. 야, 새가 날아가네, 새가. 어디로 가는 거니, 너는? 아둥바둥 살면 뭐하냐. 어차피 다 파도처럼 잔잔해질 것을. 야,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거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나? 좀 재미도 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에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아,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게 낫겠다. 야, 파도. 파도.
어우, 내가 쓴 데도 이상한데? 나는 작가가 될 수 없나 보네. 인생 학교 너무 어렵다! 코! 코! 아, 이걸 한국말로 이게 다 잘 섞으면 뭔가 잡힐 것 같긴 한데. 거센 바람 한 점 없는 이 길 걸어가는데 너는 왜. 어, 좋은데? 거센 바람 한 점 없는 이 길을 달려가는데. 오, 그 느낀 것들을 쓰면 되겠지. 아, 근데 참 이런데 혼자 앉아가지고 글 쓰면 참 허세짤 나오겠다, 허세짤. 아니야, 좋게 표현하자. 낭만. 어? 낭만, 커머. 허세가 아닌 낭만. 그렇지. 좋은 시선에서 보면 청춘이자 낭만이지. 저게 이쁜 거 하나 가져와야지. 뭐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옛날에 진짜 을왕인가 거기서 이거 조개 줬다가 5,000원짜리 하나 발견했었는데 물론 주인은 찾지 않았어. 내가 썼지. 개 사랑할게 영덕개 커커커 여긴 영덕 커머 너무 오글거려서 못 쓰겠어 그냥 여행 말고 지정을 했어요 영덕이니까 추상적인 거 말고 이곳에 와서 느낀 거